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LPBA 김가영 선수의 우승샷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가 김가영 선수가 챔피언이 된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어제 당구박사의 BPS 매니저하고 당구박사의 무료의 당구박사 당구레슨 그리고 유료의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 어제 수록한 배치입니다. 김가연 선수는 그린같이 역돌리기로 역돌리기 5 쿠션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배치를 연습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득점이 되려면 이것보다도 좀더긴 곳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코너를 바짝 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전도 많아야 되고 코너 깊숙이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치면서도 당점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런 배치를 저라면 짧게 치는 걸 선호합니다. 아마도 김가영 선수는 요 사이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길게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 득점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흰공의 위치는 1과 2의 중간에 있으니까 1.5. 나와 흰공은 한칸 기울기니까 2.5. 이곳에 오면 득점이 될 거라고 보니까 3.5, 4.5, 5.5. 세게 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해서 6.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6으로 친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 쿠션 지점이 여기가 15 정도니까 20을 향해서 오거나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6으로 치는데 회전은 2t, 두께는 4를 써야 되니까 8등분 한 곳에 4. 즉 8분의 4, 약분해서 2분의 1 두께. 옆에 전 2팁에 2분의 1 두께로 친다면 1쿠션, 2쿠션, 3쿠션 맞고 향하게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쳐보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한 번에 성공을 했네요. 실전이라 생각하고 연속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배치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나무박사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나무박사의 무료 앱이 있습니다. 나무박사 당구 레슨이라는 무료 앱이거든요. 거기에 이 배치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에 설치하시고 당구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너 깊숙이 돌려서 5쿠션으로 득점을 한 것일까요? 혹시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립처럼 5쿠션으로 득점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의외로 연습이 되니까 득점하기가 훨씬 쉽네요. 대신 다음 배치는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10시 또는 10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도 화학 쿠션으로 특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배치는 짧게 득점해야 될지 길게 득점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되는 배치인데요. 빨간 공 쪽으로 비슷하게 보내기는 짧게 겨냥하는 게 쉬운데 자칫하면 투쿠션으로 맞을 수 있단 말이죠. 확실한 쓰리쿠션을 위해서 세워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1, 2, 3, 3.5 우회전 3.5로 쳐서 이 정도로 투쿠션째 이 정도에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짧게 득점하는 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고 다음 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배치는 김가영 선수가 실수했던 배치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볼 시스템을 이 배치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저의 경우에 흰 공의 수는 1과 2의 중간 위치니까 6.5라고 생각하고 나와 흰 공의 기울기는 한 칸 기울기 1 여기까지 2.5죠. 그리고 3.5, 4.5, 5.5 5.5에 들어오면 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친다고 했을 때 볼 시스템은 계산식대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렇게 친다면 밀려 들어가면서 이쪽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부드럽게 치면서도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5.5가 아니라 0.5 더한 6의 조합으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팁에 8분의 4 두께 즉 2분의 1을 쳐서 득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게 치지 않고도 부드럽게 치면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부드럽게 치는 이유는 다음 배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게 치면 저 흰 공이 너무 돌아다니게 되면 다음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이 좀 안 좋아서 빨간 공에 의해서 흰 공이 가려졌는데요.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당구박사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아마도 라이브 할 때마다 알림이 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